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성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네,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도 논의를 하고 또 통화정책 방향까지 결정을 했습니다. 기준금리는 전문가들이 예상,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현 수준을 동결하는 0.5%에서 유지가 됐습니다. 눈에 띄는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었는데요.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모두 현재 회복세가 강해졌다, 강화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4.0%로 예상했습니다. 지난 2월, 그러니까 석 달 전만 해도 전망치가 3.0%였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것을 1.0%포인트 웃도는 아주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시장 전망치가 4%가 안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연구원은 한 3.5% 정도, 그리고 KDI가 3.8%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, 자본시장연구원이 4.3%로 좀 높은 폭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4.0%,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본다면 상반기에 3.7%, 하반기에 4.2%로 상저하고의 그런 흐름까지 전망을 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속도가 나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든다면 올해 4.8%의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올해 이렇게 4%대 성장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또 성장률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럼에도 내년에 3% 성장을 예상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 전망치 역시 종전보다 0.5%포인트 상향 조정한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. 네. 자,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연준보다 빨려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? 네. 어제 이제 역시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가는지, 왜냐하면 올 초부터 계속 금리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. 있었고 네. 또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논의가 네. 이루어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. 우리나라의 또 한국은행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이 있는데요. 그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발언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가 이제 호전되고 있지만은 또 혹시 거기에 깔려 있는 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경기 그 좀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에 또 지장을 주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지연됐을 때에 또 부작용도 또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연해서도 안 된다. 네, 이런 일단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앞서서 이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는 것, 그것만으로도 일단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측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. 이주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고요. 또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여기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네. 당분간과 함께 가까운 장래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얘기는 한 2, 3개월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렇다면 이르면 3분기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겠다. 만약에 경제 상황이 빠르게 호전이 된다면 네.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 일단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수 의견이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다.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벌써 그 금리 인상 전망의 변화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오늘 내놨는데요.
그 시기는 10월보다는 11월이 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인상은 기존 예상했던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기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도 예상보다 어쨌든 조금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성장률 또 그리고 금리 인상의 변수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겠죠. 코로나19의 네. 확산세가 잦아진다는 그런 가정하에 일단은 이렇게 4%대 성장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. 인플레나 금리 인상 그 우려에 대한 것보다는 이 경기 회복 신호가 훨씬 더 지금 빨리 반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시장 흐름인데요. 시장 반응 그리고 투자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어제 이렇게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, 뭐 이런 관련된 네.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물론 장중에 변동성은 좀 나타났습니다. 그렇죠? 네. 이주열 총재의 발언 이후에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가 다시 이후에 상승 반전에도 성공했고요. 다만 이제 어제 마감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네. 하긴 했습니다. 오늘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일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전문가들은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네.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판단한 것이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경기가 회복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. 이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어떤 흐름인데요. 하지만 실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, 그것은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제로 네. 금리를 올린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현실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역시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또 쉽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6월 그리고 하반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. 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네. 계속 이어질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인플레 고점을 확인하고 다시 만약 6월 이후부터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둔화된다면 오히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들이 있고요. 그러고 나면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위쪽으로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역시 관전 포인트인데요. 테이퍼링,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. 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이슈, 또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머물면서 좀 관망하는 편을 조언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좀 빠질 때 네.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는 그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